옛날에 기현이랑 참외밭 왔던 거 기억해? 기현이 7살 땐가?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지 아마. 참외밭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참외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니냐고. 걘 뭐 수박도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던데 뭐. 우리 기현이 땅콩 알러지 있었는데. 그러게. 땅콩 먹을 때마다 생각했는데. 교복 입은 여중생 볼 때마다 기현이 생각해. 저때 내 동생 참 예뻤는데. 그렇게. 너한테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. 오빤 어때? 아버지나 기현이 보고 싶을 때 없어? 그런 얘기 해봐야 마음 만약해져. 난 너랑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?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. 사람이 약한 소리도 할 줄 알아야지. 그런 얘기 주고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.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땐 면도해. 아버지랑 나랑 턱선이 닮았대요, 엄마가. 시험나고 면도 막 시작했을 때 면도하는 모습이 아버지랑 똑같다고 엄마가 그랬어. 그때부터 욕실에서 면도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해. 엄마는 생각하면 여기가 콱 막혀. 잘해드리고 싶은데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자주 찾아가질 못하겠어. 난 네가 다 알고 왔다고 생각해. 기현이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. 그 이야기를 너한테 하지 못했던 건 내가 어린애였기 때문이야. 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어린애니까. 오빠한테 믿음을 주지 못했어. 그런 애라서 미안해. 좋아한다는 말은 하고 해야 하는 거잖아. 그치? 그래 맞아. 아니 근데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. 내가 사탕도 줬잖아. 말로 해. 행복하지? 완전하게 행복해. 그치? 너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? 제발 말로 좀 해. 말로 하면 더 좋아? 응, 더 커지잖아 마음이. 봐, 오빠 워크숍 다녀와서 오늘 아침에 일주일 만에 본 거잖아? 근데 보고 싶었다는 말도 안 하고. 난 아침에 막 껴안으면서 다 말했는데. 보고 싶었다, 사랑한다.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잖아. 왜 말을 안 하냐고.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확 던져버린다. 널 못 믿어서가 아니야. 사랑했었기 때문이야. 사랑했었다, 열매야. 그 순간 우리는 함께 깨달았다. 사랑한다는 단어의 반대말은 미워한다도 싫어한다도 아니라는 것을. 사랑한다는 말의 명백한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라는 과거형이라는 것을. 그것이 우리를 함께 아프게 했다. 결국 난 열매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.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해. 그걸 하지 못했던 건 너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야.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, 책임지지 못하는 사랑은. 전에 크루즈에서 나한테 말했지? 나랑 끝까지 가보겠다고. 여기가 우리 끝이야. 우린 여기서 끝내자. 다시 생각해.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. 우린 졌어. 시간한테도 졌고, 나는 너한테 졌고, 너는 나한테 졌고. 나는 너를 변하게 만들었고,
너는 변했어. 난 이미 너를 잃었고 넌 이미 나를 떠났어. 나를 포기하지 마.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빠. 정말 고마운 건 내가 보내기 전에 안 갔다는 거. 내가 보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다시 돌아와서 기다려준 거. 내가 솔직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준 거. 그게 참 고마워. 싫어. 너 신지훈한테 가. 그 사람 좋아하잖아. 가서 행복하게 살아.